이제 둔산동 동화샘 단지 막 여기 보면 허영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자라오시면서 이 시인이 너 허영 덩어리다 이런 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하나요. 허영의 자식이다 그렇게. 그럴 수도 거기다가 허씨인데 영자잖아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허영이 아니라 흔한 삶 속에서 비어 있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꽉찬 뭔가의 행복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썼을 가능성도 크네요. 이름과 관련되면. 자, 혼자 생각해 본 겁니다. 행복 허영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자, 눈이랑 솥이랑 이 랑랑 하면 이 리듬감이 맞아져요. 리듬감이. 눈이랑 손이랑 깨끗이 씻고 눈도 씻고 손도 씻고. 자, 이게 눈을 씻는다는 것은 눈을 깨끗하게 닦는다는 것이 있지만 이 눈이란 것은 마음이라고 치면 손이란 것은 육체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깨끗이 씻고 그러니까 맑은 마음에 잘, 그것도 시적 허용입니다. 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럼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깜짝 놀랄 만큼 잘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죠. 있을 거야 라고 생각,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얘기하죠. 깜짝 놀랄 만큼, 어떤 만큼, 비교예요, 비교.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딘가, 어딘가. 이게 이렇게 두개 하면 어딘지 어딘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많이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 반복법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꼭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있을 거야 보다 심화시켜서 얘기했습니다. 진전된 겁니다. 자, 아이들이 보물찾기 놀릴, 보물찾기 놀릴 놀이 할때 보물을 감춰두는, 그죠? 한번 보물찾기 놀이 할때 보면 보물 감추죠? 어디? 바위 틈새, 나무구멍 같은데. 장소. 자, 이게 뭐야? 어딘가 어딘가를 써준 겁니다. 근데 보물찾기 하는 거 정도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잘 찾아보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그래서 아이들이랑. 행복은 이런 게 아기자기하게 어렵지 않다. 소소한 행복은 이런 놀이처럼 찾으면 돼. 숨겨져 있을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아. 자, 이 시의 주제는 뭐라고요? 소소하게 자신이 뭐라고? 눈과 손을 씻고 맑은 마음에 찾으면 어디서든 소소하게 찾을 수 있다. 행복을. 소소하게 찾을 수 있다. 이 시의 성격, 그러니까 뭐라고요? 있을 거야 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서 한번 설득죠? 설득하면서 조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렵지 않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설명해주고, 라는 거죠. 자, 오늘의 리듬이, 지금 보면, 그죠? 요건 이제 반복에 의해서 생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랑랑이라는 니을, 이게 맑은이니까, 맑은 님이, 니을. 이렇게 뭐라고요? 유음 있네, 유음. 흘러가는. 유음을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했고, 거야, 꺼야, 꺼야. 이렇게 반복, 가군을 통해서, 편안하게, 가군을 통해서 편안하게,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믿음을 지는, 믿음을 좀 설득하고, 확신을 갖고, 우주를 만들어줬고, 이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허영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삶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그런 시인. 삶의 소소한, 소확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찾고 싶은, 찾았던, 찾고 살아가는 그런 그런 사람. 시인의 마음. 그리고 이 시의 특성은 뭐냐?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꼭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꼭 있을 거야, 숨겨져 있을 거야, 찾아봐. 숨겨진 행복을 찾고 찾아가는 재미를 아는 사람. 그런 아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행복을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특성을 뭐라고 써줘야 돼? 이게 설득, 조언, 설명? 설명, 설득. 그런 다음에 조언, 그죠? 멘토 같은 네, 느낌으로, 멘토. 멘토 같은 의미, 삶의 의미를 찾아가라는 그런 느낌으로 설명했습니다. 둔산동 동화샘입니다.